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인생에는 걸어야 할 길과 또한 걷지 말아야 할 길이 있죠. 어떤 길 위에서 살아가고 또한 그 길을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도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요. 본격적으로 26편을 살펴보기 전에 10편 1편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마 26편을 암송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10편 1편을 기억하고 또는 암송하고 계신 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편에서도 동일하게 두 가지 길이 언급되고 있죠.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악인들, 죄인들, 또한 오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길이 나옵니다. 전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지만 후자의 길, 즉 악인과 또한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와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편은 단순히 시편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그 율법을 향해 마음속에 갈구하는 자는 여호와의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한다라는 것을 시편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부류, 여호와를 마음에 두는 그 한 부류와 또한 여호와를 떠난 그 악인의 부류는 오늘 시편 26편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편 26편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은 여호와께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또한 호소하고 있는 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어떤 오해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또한 어떠한 오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순 없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을 근거로 해서 폭넓게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해 본다면 악한 무리 속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오해와 또한 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은 악한 자와 함께 같이 앉아있지 않았고 허망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분명히 악한 자와 함께 있어, 너는 허망한 자와 함께 있어라는 오해와 의심을 받았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악한 자와 같이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맹세하고 있는 대상, 곧 자기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고 있는 대상은
뭐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사람들한테 그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은 여기서 여호와께 나아가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은 뭐 그의 행동이 100% 완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걸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걸었다라는 것은 이 온전한 것은 마음을 다한 진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자신은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살며 여호와를 의지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하게 사는 길을 걸어갔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어느 누구가 아닌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판단해달라,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인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떤 오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보여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허망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그 오해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손가락질로 다가왔습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시인이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진실되이 살았음을 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여호와를 참으로 의지하고 또한 그의 고백대로 주의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거짓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산 것도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진리 가운데 행한 사람이 바로 시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았다면 시인은 오해 없이 아니면 억울함에 빠지지 않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시인의 삶 속에서도 게다가 진리 중행한 삶에서도 시인은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았냐, 허망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오해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시인과 같은 삶의 순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과는 거리가 멀게 오직 여호와의 진리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때로는 오해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해서 그것을 변론하고 또한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개념,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은 다 그 원인이 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인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인과응보인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흔히 과거에는 야 주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네가 지금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이 다윗의 잘못 때문인가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했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것이 그들이 잘못 전해서인가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이
주님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죠. 즉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 혹은 내 자신을 향해서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처럼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주어진 삶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는 악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아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항변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을 오직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여호와 앞에 고백한 시인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시인은 무죄의 증거로 손을 씻은 후 주의 제단을 두루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또한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고 다닐 것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의미하고 또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말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받은 오해, 너는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냐, 너는 허망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는 그 오해와 조롱 앞에 억울해하거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또한 여호와의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기에 그 오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전하는 자로 자기가 서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시인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않고 또한 평소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오해와 또한 여러 가지 비난 앞에 자신의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자기 자신은 언제나 여호와의 진리 앞에서 살아갔기에 지금 시인은 내가 여호와 앞에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두루다니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겠노라라고 다짐하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과 또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대체 어떠한 고백일까요? 12절 맨 끝부분을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리 가운데라는 말을 이제 읽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무리는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회중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26편의 고백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서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악인과 함께 있었다고 오해받고 또한 그런 오해 때문에 힘겨워했습니다. 만일 실제로 이 시인이 악인과 함께 있었고 허망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고백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시인의 삶은 정말 온전하게 성실한 삶이었고 또한 시인의 삶은 여호와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기에 자신의 무죄를 주 앞에 당당히 엎드려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는 떳떳했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뛰어다니며 감사 찬양을 노래하며 여호와의 놀라운 일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박혀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낸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낸 그러한 삶이었다면 여러 가지 오해와 또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한 악인의 손에서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낸 자답게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끝에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 사랑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또한 결국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에서 늘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망하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한 그 하루 가운데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오해를 주 앞에 아뢰고 또한 그 아뢰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또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 앞에 아뢰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여호와에 전해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홍성의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오해를 받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서 또한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호와 앞에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한 여호와가 계시기에 여호와의 전에서 뛰어놀며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